다음 소식입니다. 입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함께 입국한 부인과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며 외출까지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어제 낮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앞. 경찰 차량이 도착하고 잠시 뒤 흰옷을 입은 남성을 경찰이 양쪽에서 결박해 끌고 갑니다. 지난 3일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1살 중국인 A씨입니다. 중국인 남성이 머물던 호텔입니다. 이 남성은 이곳 16층 객실에서 머물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인천 중구의 임시 격리 시설을 빠져나온 뒤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동 중에 호텔도 예약했는데 입국 검사에서 남편과 달리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부인도 합류했습니다. A씨는 부인과 이틀을 함께 지내는 한편 확진 상태로 외출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흘 전 달아난 장소였던 임시 격리 시설로 이송했습니다. A 5차례 한국과 중국으로 갔던 A씨는 이번 입국 시엔 의료 목적이라고 답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조사할지 방역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A씨가 확진자여서 7일 동안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이후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형사고발 여부와 함께 강제 출국, 그리고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 등이 결정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